세상엔 많은 직업이 있죠.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실 텐데요. 누구 자기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? 수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? 네. 저희 엄마는 광고 기획자입니다. 그렇구나. 광고 기획자는 어떤 일을 하나요? 그게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광고를 만드는데 그게... 잘 안 들려요! 그러고 보니 난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. 선생님! 슈엘?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광고들을 보고 있습니다. TV, 신문, 잡지, 인터넷.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발한 광고들. 그런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광고 기획자예요. 수아야, 왜 그래? 오늘따라 기운이 하나도 없네. 그냥 오늘 아침에 엄마랑 말다툼한 게 마음에 걸려서. 뭐? 수아가? 네가 엄마하고 싸웠다고? 수아가 어쩐 일이래? 수아, 넌 나처럼 성적 때문에 잔소리 들을 일도 없을 텐데. 엄마가 늘 회사 일로 바쁜 게 싫었어.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투정을. 아,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아. 우리 아빠도 맨날 바빠서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니까. 수아야, 엄마가 깜빡하고 집에 USB를 놓고 왔는데 그것 좀 회사로 가져와 줄 수 있겠니? 네, 엄마.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. 엄마랑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. 좋아요! 오빠는 너무 소극적이야.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하트플라워를 시들게 할 절망 에너지를 모으겠다는 거야.